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제 채널의 플레이리스트에 보면 스몰톡 혹은 인터뷰에 대한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제 주변에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일촌 형들, 후배님들, 그래서 도시 재생에 관련돼서 형영칠 박사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빔에는 신이찬 씨가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임희준 씨가 도시와 디자인에 대해서, 얼반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규환 씨. 가 이제 로보틱스, 패브리케이션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뭐 직접 찾아뵈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화질도 좋게 사운드도 좀잘 따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물로 제가 드리는 건데 그분들한테 상황이 또 이렇게 되고 저도 이제 계속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홍보를 드리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돌아오는 일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이죠.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성우재 씨, 성우재 건축가, 혹은 성우재 교수님, 혹은 뭐, 디자이너,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우재 씨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질문도 던지고, 여러분들도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같이 질문도 던지고, 저도 제가 궁금한 질문도 던지고, 사실 뭐 정해진 틀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흔쾌히 수락을 한건 아니죠. 제가 사실 6개월 이전부터 계속 졸랐어요. 이 형한테. 형이 오셔서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워낙 안 맞고 바쁘셔가지고, 요번에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많이 던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우재형이라고 이제 많이 편하게 그냥 부르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성우재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션과, 그 다음에 건축, 디자인, 이두 개의 밸런스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잡힌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 뭐 디자인도 그렇고 컴퓨테이션 활용도도 그렇고 뭐 패브리케이션도 그렇고 굉장히 이해도도 높고 되게 물론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제 영역에서 제 스페셜리스트로 바라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한꽤 오래 거슬러 가야 좀한 10년 전인가? 이때 이제 성우재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PDF 파일 같은 것들을 보고 저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MIT 있을 때 이제 하버드에 티칭하러 오셔가지고 그때도 그 하얏트 호텔에서 한번 같이 뵀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제가 뉴욕에 내려가서 이제 직장 구하러 다닐 때도 뭐 맛있는 커피도 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비디오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보다 더 이제 경험도 풍부하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을 모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대를 갖고 오셔가지고 질문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려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아니면 사실 성우재 교수님이 블로그가 있어요.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PDF라든지 뭐 PDF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잡지에 글 기고한 거라든지 건축과 컴퓨테이션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블로그는 제가 이제 요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댓글에 남겨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성우재 교수님의 작품을 볼수 있는 사이트예요. 예,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사펜다.com에 들어가시면은 성우재 교수님의 작업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건축 작업도 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커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충 이분의 트래젝토리가 어떤지 대충 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 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건축 작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건축 작업 같은 것들도 한번 보시고, 예. 그리고 여기는 뭐 패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 예.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작업하신 부분도 올려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컴퓨테이션 작업하신 부분들, 뭐 리서치 하신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제 나이 또래도 마찬가지지만 저보다 또좀 선배님들은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다 소화하시면서 작업도 하시고 건축 디자인도 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좀 컴퓨테이션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롤모델을 삼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는지, 그다음에 뭐 느끼신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후배들에게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다른 인터뷰랑 비슷해요. 예, 뭐 특별할 건 없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날짜는 돌아오는 일요일이요.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1시. 7월 26일 오후 1시.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어쨌든 제가 박제를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한 번씩 다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일 일요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드립니다. 사실 성우재 교수님께서 그 소셜 알고리즘 다음 달 중순에 하는 그 워크숍에서 유닛 하나를 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셜 알고리즘 워크숍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질문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테이션 건축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질문도 하고 또 교수님의 프리젠테이션도 보고 이렇게 좀 재밌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